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월가 쪽에서는 낙관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수석전략가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증시가 오미크론에 과잉 반응했다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급락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펀드가 가파르고 공격적인 매도세를 기대하면서 시장의 숏 포지션을 취했다가 지금은 스퀴즈를 받는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가치주하고 순환주를 추천한다. 반면에 그 금리 인상 그런 가능성을 겨냥해서 기술주에는 자기는 중립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 그리고 유럽 종목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피델리티 있을 때 마젤란 펀드 가지고선 13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한 29% 수익률 올렸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 블룸버그와 회견하면서 패시브 펀드를 이 사람은 견제했습니다. 이제는 액티브 펀드가 승리를 할 거다. 이 워런 버핏, 이 사람은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아주 신중한 편인데, 워런 버핏이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그 패시브 펀드를 권고해온 데 대해서 이건 실수다. 기회를 상실하는 거라고 딱 손을 그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린치가 그동안은 버핏하고 같은 그 보조를 취해오다가 이제는 투자 판단에서는 결별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그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증시도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이 긴축 주기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 S&P 지수가 호전을 보였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1999년 6월하고 2004년 6월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최근인 그 2015년 12월 시작된 그 긴축 주기 때는 증시가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중국 성장 둔화하고 유가 급락 같은 다른 요소 다시 큰 거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명목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주택시장도 견고하다. 그리고 또 기업 실적도 아주 거침없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이런 요소들이 뒷받침돼서 주가는 계속 그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 CNBC가 지난 7일자로 인용을 했는데요. 오미크론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고꾸라지니까 투자자들이 곧바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주 자기네 고객들이 67억 달러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이게 주간 기준으로는 4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개별주, 으로 봐서도 지난주 자금 유입은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규모였고 ETF 유입 같은 것은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제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 프라이빗 고객 모두 지난주에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게 여기 집계입니다. 매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고 프라이빗 고객 자금 유입도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았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경제재계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재계 관련주는 물론이고 기술주도 급락을 했는데 이게 좀 과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매수에 뛰어든 걸로 그렇게 CNBC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펀드 스트레스의 그 톰 리. 이 사람은 그 강세론자인데 CNBC하고 지난 6일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매파 전환 반영이 시장에서 끝났다는 게 자기 판단이다. 그래서 연말에 랠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전 판단하고 같다 하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4,800을 좀 돌파하면서 올해를 마감하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 4,667대 0.7% 정도 빠졌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현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4,800 돌파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공포 때문에 특히 소형주가 충격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분명히 오를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담으라는 충고들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소형주 중심의 그 러셀 2000 지수가 지난 미국 추수 감사절 이후에 7.4%가량 빠졌다. 그 같은 기간에 S&P 지수는 하락폭이 3.5%,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지난주 같은 경우 고점 52주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급락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변동성이 큰 제약하고 생명공학 종목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유통 종목도 모두 빠졌다. 그리고 또 식당, 뭐 오락 종목 같은 것도 함께 무너진 걸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소형주 후퇴는 코로나 그 확산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그 상황 반전에 취약한지를 보여준 거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 레피니티브 분석을 보면요. 지금 4분기에 러셀 2000 기업 이익이 한 해 전보다 평균 170%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 S&P 종목 그 이익 증가율은 한 22%니까 굉장히 앞서는 겁니다. 웨스트우드 홀딩스 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소형주 펀더멘털이 시장 인식보다 훨씬 더 좋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프리스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월가 소형주가 내년에 한 10% 정도 올라갈 거다. 내년에 GDP, 미국의 GDP가 한 4% 이상 증가하고 채권금리도 이렇게 탄력을 이어가는데 여기 따라서 러셀 지수, 2000 지수도 9%가량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따라서 소형주가 대형주에서 실적에서 앞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가치주하고 경기순환주를 선호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많은데 아직도 제2의 델타로 이렇게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소형주가 어려움을 더 겪을 거다. 하지만 새해에는 강한 GDP 전망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연전의 그 잠재적인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소형주를 대형주보다 더 밀어올릴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다. 소형주 실적이 내년에는 많게는 한 17.5% 정도 성장 올라가면서 증시를 리드하지 않겠느냐고 이 사람 보았습니다. 신중론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JP모건 자산관리 그 데이비드 레버비츠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데요. 지난 3일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 변동성이 그 오미크론 때문만 아니라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그 오미크론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시장이 일단 먼저 반응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2월 이후에 그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처음으로 30을 웃돌았다는 점도 상기시켰는데 레버비치는 그러면서 그 파월이 그동안의 일시적 인플레를 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걷어들인 것도 변동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채권 금리가 올해 초에 가장 평평했던 것도 이런 그 연준의 그 정책 실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거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고 기업 이익도 내년에 또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JP모건은 계속 위험 자산을 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동성 증가가 단기에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그 모멘텀 주식을 무턱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무덤에 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그 과다한 유동성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이 제공한 옵션에 오도돼 가지고 일부 기술주 밸류가 아주 많이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난해 그 153% 상승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던 그 아크 인베스먼트 그 ETF가 올해 들어서는 24%가량 빠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그 매튜 터틀 CEO 얘기인데요. 높은 배수의 그 수익성 없는 기술주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매도 영역에 접어들면서 도륙당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본다.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MKM 파트너스의 그 마이클 다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연준이 불안정하게 시장보다 앞서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치가 그 주저앉은 그 경제제재, 경제재개 종목하고 소형주 밸류에 여전히 자기는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밸류가 과도한 기술주에는 약세를 유지한다고 했고요. 또 유동성하고 연준 풋 옵션이란 그 잘못된 기대에
눈이 먼 그 일부 투자자가 계속 모멘텀을 쫓아서 묘지로 갈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찰리 먼거 이 사람 뭐 그 워런 버핏하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쭉 이끌어 왔는데 이 부회장이 지난주에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자기가 볼 때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기업 가치 중에서 일부가 실제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많은 종목이 실적이 무려 3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감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사상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이제 뭐 올해가 거의 다 가는데요. 블랙록이 올해 증시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그 장 보이빈 투자연구소장 얘기인데요. 올해 증시에서 세 가지를 배워라. 첫째는 인프레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중국 경제를 주시하라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써라.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년까지 많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될 거다. 하지만 인프레는 계속돼서 결국 그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정착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준하고 그 유럽중앙은행 같은 그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프레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좀 더 계속 관대할 거다. 그런 그 전망도 덧붙였고요. 타일러 구스피드,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서 인물이죠. 폭스비즈니스의 그 6일자 분석인데요.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려도 인프레를 제대로 방어할지 자기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월의 그 테이퍼링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 시사가 확실히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는 낼 거다. 하지만 인프레 기대치도 그만큼 상승을 했고 공급 병목도 자기가 볼 때는 쉽게 그렇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그 부족도 여전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은 여전히 상당한 인프레 압력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두서너 차례 올려서 과연 이거를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소로 말씀드린 그 경제, 그 중국 경제 둔화 우려. 여기 대해서 그 보이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가 중국 성장 둔화를 더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중 전략적 경쟁 이것도 갈수록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의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줄어들고 경기가 가라앉으면은 통화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비둘기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겠느냐는 거 봤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수익률 그리고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 중국 자산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IMF 총재도 지난 6일 그 리커창 중국 총리하고 화상회담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이 그 자기가 볼 때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IMF는 그 지난 10월 그 공공지출이 급속한 후퇴 그 한 것 등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올해는 그 8.1% 내년에는 5.6%로 이전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사실 그 중국 성장 전망치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쪽이 많이 흔들리죠. 그 다음에 석탄 가격 급등, 그 다음에 공급난 충격 같은 것들이 계속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연준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처럼 그렇게 막 신경 바짝 쓰실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이 뭐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책 신뢰성 실추가 됐다. 그리고 CNBC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 정책이 너무도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신뢰성 그 어떤 문제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트럼프 때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냈죠. 조지프 라보그나. 지금은 이제 나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또 아주 이렇게 그 아주 연준을 비판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연준이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한 아주 바보 짓을 했다.
그래서 연준 신뢰도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 고객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연준이 주가에 더 위험한 요소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을 너무 크게,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걱정하지 말고 대신 연준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른 그 역풍을 더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을 지낸 사람이죠. 그 CNBC 6일자 분석에서요. 파월이 그 인프레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거둬들인 것이 사실상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고문인데요. 연준 메시지가 이미 늦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충격이 오면은 그때 추가 부양이 필요할 텐데 그때 어떻게 선택권이 줄어든 게, 그러니까 제 손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문 얘기는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게 옳기는 하지만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드비어 그룹의 그 나이젤 그린 그 CEO 얘기인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준 그 올해 마지막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금리 인상 논의를 해서 시장을 깜짝 놀래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깜짝 놀래킨다. 이거는 진짜 반갑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런 걸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밤이죠. 그 이제 그 11월 미국 CPI가 나오는데 이것도 연계된 건데 조금 긴장을 좀 늦추지 마시고 오미크론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